지면과의 접촉하는 면적 자체를 넓혀서 가더라고요. 이게 진흙탕에서도 혹시 바람을 조금 더 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맞나 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답인가? 이게 뭐야? 이거 맞아요? 아, 이 답인가? 맞아요? 오랜만에 맞췄네. 아, 나 이거 못 맞힐 줄 알고. 야, 이거 정답이 답이었는데 진짜? 네, 맞아요, 맞지. 우와. 야, 축하해요. 아, 예. 손현주 씨가 위기 탈출 넘버원을 받더라면 타이어에 공기를 빼 구덩이에서 가볍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타이어를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타이어에 공기를 뺀답니다. 아, 예.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이유는 타이어 바닥면과 타이어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타이어 바닥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낮춰 조금 더 쉽게 탈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바이벌. 그렇습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빼면 바닥면의 단위 면적당 압력은 낮아지는 대신 타이어가 닿는 바닥 면적이 넓어져서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타이어는 헛돌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공기를 빼야 하는 것일까요? 공기를 빼는 건 아주 간단한 일. 자, 보십시오. 볼펜.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넘버원 씨 부탁해요. 그렇습니다. 공기 주입구 안쪽에 작은 철심을 볼펜 끝으로 살짝 눌렀더니 시원하게 빠져나오는 공기. 정말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너무 많이 빼면 달리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6초 정도. 6초가 지나자 적정 공기압인 25psi가 됐습니다. 약 6초만 누르면 적정량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정말로 타이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는 것. 넘버원 씨, 한 번 더 부탁해요. 나오네요. 쉽게 나오네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야, 놀랍네요, 정말. 굉장히 쉽게 나오네요. 구덩이를 가볍게 차고 올라가는 타이어. 야, 가볍게. 계속 헛돌기만 했던 타이어가 단지 공기를 뺐을 뿐인데 보시는 것처럼 쉽게 구덩이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예. 손현주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볼펜으로 약 6초 동안 그대로 공기 주입구를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 구덩이를 빠져나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작은 상식 하나가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셨네. 저걸 알았으면 예. 정말 딱 6초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볼펜 하나 6초면 되는 거네. 예, 근데 내가 저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저 역할에서 내가 딱 뒤에서 최진희 씨가 누워서 막 쓰러져 있는데 내가 딱 나갖고 볼펜 딱 빼갖고 6초 딱 놓자. 가봐봐. 이게 드라마다. 느낌이 없잖아, 드라마에. 난 위기 탈출 예. 때면 손에 많이 붙었어. KBS 상 못 탔지? 예. 그거 끝난 다음에 둘이서 부부를 무슨 땡땡골든가 CF도 찍더라고. 그것도 못했지. 에이, 나는 손에 많이 봤어. 야, 어쨌든 예. 뭐, 아, 이 드라마에서 안전상식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라고요? 오늘 말이죠. 아, 오늘 사실, 정말 예. 오늘 특집답네. 예, 특집이에요. 오? 오. 예, 이게 예, 또 예. 드라마랑 접목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안전한 이 교육이 더 쏙쏙 예. 잘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재미도 있고. 자,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 상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이 안전 상식을 제대로 좀 지켜 주십시오.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야. 자, 설 특집 2007세의 안전 넘버원 조영기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예. 아, 그런데 말이죠. 예. 저는 요즘 이제 드라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그렇죠. 하면은 예. 요즘은 이제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역할이나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예. 항상
가급적이면 예. 이 안전띠를 메고 촬영을 하게끔 욕을 합니다. 아,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걸 합니다. 이거. 아, 저는 뭐 뿌듯합니다. 예, 새해 첫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안전상식을 선물로 종합선물 세트를 드린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자, 하늘 열풍이 안전 열풍이 되는 그날까지 비기탑춤을 넘고 와! 마을